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8시에 교회 갔다가 끝나고 숙제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뭐 하기 싫어져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란데 사이즈 바닐라 아이스 커피를 시켰고요. 벤티 아이스 물도 시켰어요. 남편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ESL 클래스도 듣고 있는데요. 거기 숙제는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 글이랑 사진을 자주 올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숙제 제출을 페이스북에 했어요. 저는 지금 샤워하고 나왔는데요. 얼굴에 너무 뭐가 많이 나서 스킨을 열심히 발랐었어요. 점심을 너무 늦게 먹어서 저녁을 좀 먹기가 그래가지고 아사이볼을 집에서 만들어 볼 거예요. 아사이 물 넣고 좀 갈고 집에 있는 과일이랑 그래놀라를 얹어줬어요. 봤어요. 어, 둘이 옷이 겹쳐. 똑같아. 어떻게? 어떡해. 뭐 짠 거 아니겠지? 설마. 아. 나 같았으면 라면 뽑았는데 라면. 나도 라면이야. 저는 학교 끝나고 치폴레 점심 먹으러 왔어요. 샐러드에 현미밥이랑 토마토 소스, 치킨 뭐 그런 거를 섞었어요. 사워크림은 사이드로 받았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되게 건강한 맛이에요. 저는 지금 집에 왔는데요. 빨래를 하고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할지 카페 가서 할지 아니면 오빠 공부하고 있는 오빠 학교 가서 할지 엄청 고민 중이에요. 일단 빨래를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요. 온몸이 아주 다 뻐근해요. 남편이 왔어요. 불고기랑 두부김치 먹어요. 지금 오빠 학교에 왔어요. 저는 숙제했고 오빠는 공부를 했어요. 토끼 도망쳤어요. 집에 갑니다. 지금 화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학교 도착했는데 또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도 한 번 지갑을 안 가지고 왔었는데 또 이런 실수를 해버렸어요. 전 지금 스타벅스에서 숙제도 하고 동영상 편집도 조금 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설거지도 먼저 하고 오빠 학교에 갔다가 그 뭐지? 저녁 수업을 갈 거예요. 지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 낮에 비 온 게 지금 두 달 만에 처음이어서 되게 낯설어요. 저는 지금 집에 잘 왔어요.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좀 쉬려고 해요. 방 한쪽에 옷장이 있어요. 거울을 열면 여기가 옷장이에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땅콩잼 바르고 빵 한쪽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후 4시인데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먹을 기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배고파지는 거 보니까 그냥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어야겠어요. 비가 먼지가 되게 많이 섞여져 있는지 이렇게 나가면 모래 냄새가 많이 나요. 먼지 냄새라 그래야 되나? 제가 한국에서 미세한 먼지 심할 때 맡아본 냄새인데 여기 먼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엄청 코 막히고 몸이 갑자기 되게 다운되고 그래서 누워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내일 시험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한 건 아니어가지고 지금 수업 시간까지 한 20분 남았는데 차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이제 가요. 가는 길에 커피 좀 사서 오빠 학교 가서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스타벅스에 왔어요. 뭔가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먹고 싶어서 딸기 그린티 아이스를 시켰어요. 조금 덜 달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일 큰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아빠가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가자고 해서 열심히 화장하고 산 지 한 두 달 만에 처음 입었어요.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코스에서 산 옷이에요. 예쁘게 찍어달라고? 예쁘네 예쁘네. 지금 제 동생이랑 영상 통화하는 중이에요. 아주 온갖 예쁜 척을 하고 있어요. 계속 혼자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집 앞에 스타벅스에 왔는데요. 10시에 문 닫는 줄 알았는데 9시에 문을 닫는다 그래서 이제 잠깐 앉아있다가 이제 집에 가요. 한국에서 채널 돌리다가 어서와 한국이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인지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 편에 미국 시애틀에서 방문한 외국인들이 나온다고 하길래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시애틀 사람이거든요. 별로 그렇게 연관성은 없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한국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하고 그러는 게 재밌어가지고 좀 보려고 해요. All right, so where are we? 16? Rooftop bar. Rooftop bar, though. We're going there first. 우리는 지금 일요일 아침이에요. 오빠랑 차 타고 교회 가고 있어요. 오토바이 아저씨. 아리조나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일요일 오후에요. 오빠는 공부하고 있고 저는 브이로그 편집하려고 해요. 동영상 보니까 별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편집 얼른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